안녕하십니까? 환경초대석 녹색을 듣는다의 오혜선입니다. 혹시 녹색정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독일을 비롯해 유럽,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녹색정치, 즉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환경보호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정당이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녹색당입니다. 오늘은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선 환경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저는 녹색당에서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승수라고 합니다. 아마 녹색당이라는 정당을 아직 못 들어보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녹색당은 작년에 우리가 세월호 참사 같은 엄청난 사건을 겪었는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여러 가지 행복도라든지 또는 뭐 자살률 1위라든지 그런 불명예를 많이 안고 있는데, 사람과 생명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저도 녹색당이 제 생애 첫 번째 정당입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유럽에서는 녹색당이 오래전부터 활동해왔고 또 원내에도 네. 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한국의 녹색당은 이제 언제 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네. 그거에 대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국에서도 녹색당이 1980년대부터 만들려는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네. 그때가 유럽에서 녹색당이 한참 만들어지던 그렇죠? 시기였는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정당법이 그 다섯 개 시도에서 각각 1,000명 이상씩 네. 그러니까 5,000명의 당원을 모아야만 정당을 만들 수가 있는데 네. 매번 그걸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계속 하다가 네. 2011년 3월 11일 날 이제 후쿠시마 사고 나는 걸 보고 네. 다시 이제 녹색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 2012년 3월에 저희가 창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창당한 지 만 3년이 아직 안 되는. 아, 아직 예, 만 3년이 예, 안 되셨군요. 그야말로 진짜 새로운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녹색당이 이제 전 세계에 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독일에서는 녹색당이 네. 창당되면서부터 연방 수준의 정치에도 네, 이제 네.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는데요. 네, 네. 네, 한국에서는 정당으로서의 두각은 아직 나타내지 못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녹색당이, 아직 녹색당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솔직히. 예, 지금 전 세계 한 90개국 정도의 녹색당이 있는데, 네. 그 중에 국회의원을 낸 녹색당도 있고, 못 낸 녹색당도 있습니다. 주로 큰 차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네. 큰 차이가 선거제도 차이가 좀 큽니다. 독일 녹색당이 유명한 이유가, 처음에 창당하고 3년 만에 국회의원을 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독일은 선거제도가 그 정당이 얻는 득표율에 따라서 국회의원 수를 배분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뭐 우리나라처럼 약간 뭐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네. 정당의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국회의원을 낼 수가 있었는데 네. 아직 한국은 뭐 저희가 3년 안 됐기도 합니다만 선거제도 자체가 지역구 선거,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구에서 나온 후보를 보고 찍는 선거 제도를 주로 택하고 있다 보니까 네.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뭐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는 단계시니까요. 네. 네, 녹색당은 그럼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면 녹색당은 네. 원전의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네. 한국의 원전 이제 과연 어느 정도인지 네. 궁금합니다. 제가 강연 같은 걸 많이 다니는 편인데요. 네. 우리 시민들께 뭐 한국에 원전이 몇 개나 있느냐고 아시냐고 여쭤보면 네. 모르시는 분들이 더 훨씬 더 많으세요. 근데 한국에 지금 23개나 원전이 있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 같은 좁은 국토에 23개가 있어서 원전 밀집도라고 하는데요. 국토 면적 대비해서 원전 개수나 이 원전 용량으로 보면 세계 네. 1위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또 옆에 중국하고 일본이 있는데 네. 중국하고 일본에도 원전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세계 최대의 원전 단지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동안 정부는 이제 안전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많이 믿어왔는데 최근에 뭐 밝혀진 것처럼 그쵸. 원전 관련된 비리들도 많았고
또 부실한 부품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 한국의 원전에서도 사고가 많이 났었다는 게 이제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계시고 실제로 한국 원전은 상당히 좀 위험한 수준이라고 외국의 전문가들이 맞습니다. 또 낡은 원전들 문제가 있습니다.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라고 하는 원전들은 지금 수명이 또 끝난 상태인데 정부가 또 연장해서 가동하려고 하고 그래서 한국 원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는 오히려 해외 전문가들이 더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근데 많은 시민들이 이제 원전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원전이 없으면 전기를 못 쓰거나 이제 전기요금이 올라가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과연 원전이 없으면 전기 공급에 차질이 생기나요? 그게 이제 사실 시민들이 정부가 정확하게 정보를 안 줘가지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올 겨울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전력 예비력이라고 하는데요. 한 원전 10개 분량에 쉽게 말해서 발전소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이면 한 4개 정도만 여유가 있어도 원전 4개 분량 정도 400만 킬로와트라고 하는데 그 정도 여유가 있어도 괜찮은 상황인데 무려 원전 10개 분량 6개가 더 남아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기는 지금 전력난은 우리나라에서 당분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소를 최근에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노후 원전이라고 하는 낡은 원전 한 두 개 정도 폐쇄하더라도 전혀 전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고요.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강원도 삼척이라든지 이런 데 새로 지으려고 하는 원전 같은 경우도 안 짓더라도 이 수치를 보면 전혀 전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부가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녹색당 같은 경우는 좀 일단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민주적으로 이 문제를 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인터스텔라가 개봉되면서 국내에서도 천만 명 이상이 이 영화를 봤다고 해요. 근데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기후변화가 이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녹색당은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녹색당은 아마 전 세계 녹색당이 지금 한 90개국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전 세계 녹색당의 공통 관심사가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원전은 없는 나라가 더 많아요, 솔직히. 전 세계 34개 국가만 원전이 있기 때문에 원전 없는 나라는 솔직히 원전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 녹색당이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면 뭐 가뭄이 심해져가지고 농사를 못 짓게 되고 이런 일들이 영화에 나오는데 지금 미국 남서부 상황이 이미 그런 상황이에요. 최근에 그 뭐 다큐 같은 것들도 방영이 됐는데 이미 가뭄이 한 3년째 들어가지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서는 농사지을 물이 없어가지고 물 분쟁이 그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녹색당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에 대한 해법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이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많이 줄이는 방법밖에 없고 그러려면 우리가 쓰는 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이제 원전 아니면 석탄 화력 발전, 화석 연료를 많이 의존했는데 그것도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고 교통 수단 같은 경우도 좀 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교통 수단을 써야 되고 먹거리도 사실은 좀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전면적인 어떤 국가 정책의 전환이라든지 이게 또 한 나라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같이 해야 되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올해 12월 달에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라는 게 열리는데 이때까지 있었던 회의 중에 가장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녹색당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있는 녹색당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금 올해 12월에 있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전 지구적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좀 더 다른 주제로 전환을 해볼게요. 지난해 조류독감이 계속 발생했잖아요. 지난 6월에 조류독감 살처분 반대 활동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를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뭐 그런 거죠. 사람이 예를 들면 전염병도 걸릴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뭐 예방접종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예전에 이제 전염병이 돌 때 그 사람들을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확산이 안 되게 할 때도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조류독감이든 구제액이든 다 가축들이, 그러니까 동물들이 병에 걸린 건데 그 병에 걸린 동물들을 치료하고 예방하고 그다음에 그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무조건 죽여가지고 네. 살처분의 이름으로 죽여서 살처분. 매장하는 네. 예, 땅에 묻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특히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건 네. 사실은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게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네.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다 땅에 묻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분들이 주로 그 일을 하는데 네. 굉장히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생명을 죽이는 일을 예,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해야 되는 거의 반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네. 그래서 녹색당 같은 경우는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이름으로 막 대량으로 그렇게 뭐 매장을 하고 네. 죽이고 이런 방식 말고 오히려 이런 병을 예방하고 동물들의 그런 면역력을 강화하는 방법들을 좀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있고요. 네. 근본적으로는 이게 동물들을 아주 좁은 공간에 가둬가지고 네. 키우기 때문에 이런 병이 훨씬 더 빨리 확산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공장식 축산이라고 하는 네. 방식인데 옛날같이 좀 동물들을 자연 습성대로 살게 하면서 스스로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요즘 동물복지 축산이라고 해가지고 네. 유럽 쪽에서는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걸 그냥 구제역 조류독감에 대해서 살처분이라는 방법만 동원할 게 아니라 네. 유럽처럼 동물복지 축산으로 지금부터 좀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이제 녹색당은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구제역이 계속, 네. 계속 발병하고 이제 조류독감도 네. 초착화되는 네. 양상이라서 네.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그러니까,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시청자들도 아마 의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요즘에 기사를 보면 구제역이 뭐 한 번 이렇게 발병했다가 그다음 사라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네. 계속 발병을 하고 조류독감 같은 경우도 겨울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네. 다른 계절에도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면 늘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 앞으로 발생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정부 대책은 여전히 이제 발생하면은 살처분한다. 이거 네.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더욱 걱정이 많고요. 지금 또 2011년 이럴 때 살처분해서 매장했던 지역에서 침출수 같은 것들이 나오고 네. 환경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사람한테도 영향을 받게 네, 그럼요. 거잖아요. 그리고 지하수를 못 묻게 돼가지고 실제로는 네. 그 당시에부터 그래서 상수도가 다 교체를 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국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 농민들에 대한 보상비라든지 그런 상수도관을 새로 건설해야 되고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은 계속 발병을 하고 네. 그러면 계속 앞으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어쨌든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공장식 축산이라는 네. 게 네. 왜냐면 요즘 철새 때문에 조류독감이 네. 걸리는 네. 게 아니라고 네, 맞습니다.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철새 때문이라면 철새가 지나간 다음에는 발병을 안 해야 되는데 네. 이미 그런 상태가 아니고 연구 결과들을 보면 철새보다는 오히려 그런 밀집 사육 방식, 네. 좁은 공간에 가두어 키우는 게 오히려 더 문제다. 그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키워야 이제 사람이 근데 똑같은 거죠. 네. 사람도 뛰어놀고 이렇게 건강한 네. 먹거리를 먹고 뛰어놀고 해야지 사람이 건강한 것처럼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습성대로 네.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사실은 생활을 해야지 건강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네, 또 이번에는 녹색당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녹색당이 이제 정당인 만큼 환경 네.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나 그렇죠. 일자리 문제 네. 이런 데에도, 대해서도 정책을 네.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제나 일자리 문제를 이제 환경 문제와 어떻게 연결시킬 네. 수 있을까요? 네, 녹색당 같은 경우 이제 녹색 경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뭐 외국의 녹색당은 녹색 뉴딜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뉴딜이라는 게 이제 옛날에 미국이 대공황을 1930년대 대공황을 겪을 때 정부가 일종의 공공사업을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합니다. 네. 근데 녹색 뉴딜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옛날처럼 그렇게 뭐 댐을 만들고 도로를 닦아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쓰는 전기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생산한다든지 또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을 로컬 푸드라고 해가지고 네. 그죠? 요즘에는 가까운 지역에서 난 건강한 먹거리를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다 경제 활동이 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독일이 지금 원전을 멈추고 재생에너지를 늘려가고 있는데 독일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원전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시작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일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농촌 같은 데도 일자리가 많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지금 독일이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36만 개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하고, 그 일자리가 특정한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아니라 네.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지역에서 골고루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에 골고루 일자리가 생기는 네. 좋은 일자리가 생긴 효과가 있는 거죠. 환경에도 좋고 사람들이 일하는 환경도 인간적이고 네. 또 그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도 되는 그런 녹색 경제가 녹색당의 일자리 정책, 뭐 경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연쇄적으로 좋게 영향을 네, 미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녹색당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리면 녹색당이 네. 이제 창당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직 인지도 면에서는 맞습니다. 좀 낮은 거 아닌가. 인지도가 제일 고민입니다. 네. 아까 네. 3년 되셨다고. 네, 네. 그래서 녹색당이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을 네. 가지고 계신지 네.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녹색당이란 정당 외국도 그렇지만 이름이 바뀌지 않는 정당입니다. 네. 영어로 그린 파티라고 네. 아마 인터넷 같은 데서 쳐보시면 네. 우리 시민들도 누구나 그린 파티 하면 이렇게 여러 나라의 정당들이 뜨는데요. 네. 다 똑같이 그린 파티입니다. 아. 예, 우리나라 정당들이 이름이 계속 바뀌는데 네. 녹색당은 이름을 바꾸지 않을 정당이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나 정책을 계속 유지할 정당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녹색당은 결국 인지도가 올라가고 네. 정치 선거에서도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든 어려운 점은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인지도가 낮은 게 어려움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녹색당이 인지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네. 시민들 속으로 많이 찾아가는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아주 큰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네. 그 노후 원전 문제, 또 새로운 원전 짓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올해 다 정책을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올해 녹색당이 좀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시민들을 네. 많이 만나고 인지도를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창당된 지 3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박근혜 정부랑 이제 시작을 같이 한다고 보실 수도 있을 네네네. 것 같은데요. 네네. 박근혜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쨌든 네. 그 대통령 후보 시절일 때 네. 예를 들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라든지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정책들을 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집권하신 지 지금 이제 2년이 돼가는데 네. 그동안 한 일이라고는 사실 원전을 늘리는 일 그리고 노후 원전, 낡은 원전을 폐쇄하지 않고 사실은 계속 이제 가동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까지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녹색당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또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네.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고 또 내후년에 대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네. 녹색당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주력해왔던 뭐 탈원전, 원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정책들에 대해서는 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비판을 하고 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결국엔 녹색당이 외국에서 보는 것처럼 원내에 진입을 해야만 네. 사실은 큰 방향의 해결이 가능할까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녹색당이 단독 집권은 불가능하겠지만 네. 우리나라가 이제 3%를 넘으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한 명 낼 수가 있고 네. 뭐 한 3.3% 되면 두 명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그래서 네. 녹색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에 좀 국회의원을 내고 그 힘으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경제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녹색의 방향으로 좀 전환시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녹색 정치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제가 녹색당이 저에게도 생애 첫 정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우리나라 시민들이 정치하면은 여전히 좀 거부감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워하시고 그런데 미국의 그 레스터 브라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환경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재활용을 한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절전을 한다든지 쓰레기 뭐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활 속의 실천들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까 우리가 나눴던 원전 문제라든지 기후변화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치나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권자들께서도 이제는 좀 정책을 기준으로 그리고 우리 미래에 여러 가지 그런 닥쳐올 위험들을 고려해서 녹색당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정치만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삶이자 미래인 환경과 결부시켜서 네, 생각해야겠다는 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는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구와 사람, 우리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녹색 정치가 실현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시청자분들도 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환경 초대석 녹색을 듣는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